고발 사주 의혹의 진위를 밝힐 17분 37초간의 음성통화 녹음 파일. 김웅 의원과의 첫 통화는 4월 3일 오전 10시 3분에 시작됐습니다. 얘들이 뭐 제2의 울산 사건이다. 그러니까 선거판을 이용 선거판에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고 MBC를 이용해서 이거 저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프레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냥 썼다.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이렇게 갔다. 네네. 그리고 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총선을 12일 앞둔 시점. 선거 관련 문의가 많았던 타 후보들과는 다른 전화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선거를 위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송파갑에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뭐 선대위원장이 한번 와달라라는 이런 부탁도 아니고 이 선거 그 시작일 하루 다음 날에 자기 선거도 아닌 특히나 이제 첫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면 굉장히 경험도 없고 경황이 없고 그런 그 시기거든요. 뭐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그 위험하대요. 일단 그거 나오면 드리고 그거와 관련된 거 이렇게 누가 좀 쭉 그 뭐 좀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올라간 것들을 쭉 얘들이 움직였던 걸 그대로 쭉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네네네. 페이스북에 라고 그 막 글 자주 올리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네 그 기장가. 네네. 그 친구가 좀 그 친구 글도 좀 있는데 그 친구 글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놀란 거보다는 좀 황당함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고발장을 이 시기 안에 전달을 하려고 굉장히 큰 노력들을 했구나. 그리고 잘못 전달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상의를 하고 심지어 이제 뭐 남부지검에 내랍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는 또 위험하대요라는 표현들 살자질 하지 않잖아요. 기작성을 이렇게.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19분. 47분. 네. 메시지. 그리고 이제 고발장인 거죠. 고발장이. 네. 고발장이 이게 4시 19분. 김웅 의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20장에 달하는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고발인단의 이름만 써놓으면 바로 접수가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페이스북 화면 등을 캡처한 160여 장의 사진 파일도 증거 자료라며 보내왔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에는 범여권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언론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고 이 보도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확인한 후엔 방을 폭파하라는 메시지도 왔습니다. 흔적을 남겨선 안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통화. 4시 25분 김웅 의원은 다시 조성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엠번방 사건하고 라인 사건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MBC 보도 이게 3대 이제 권력금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엄정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거를 사회적 흉기라는 용어가 정말 좋잖아요. 이게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 공중선거를 저해하고 있는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 뭐 일단 고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발장을 전달한 김웅 의원은 두 번째 통화에서 좀 더 세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4시부터 사실은
그 전략본부 회의이긴 하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이제 막 하려고 하면은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바로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일요일 날은 안 하시니까. 그렇죠. 오전과 달리 오후 통화에선 고발장 접수처로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찰청을 언급했습니다. 대검 대변인 보고 나오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런 언론이나 이런 거를 엄정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왜 가타부터 이런 공적인 글이 그냥 우리가 그냥 무슨 접수하듯이가 아니라 방문할 거면은 저기 그 공공 그 범죄 수사부 그러니까 옛날 공안부장이죠. 네. 거기 그 사람 방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고발장 만약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적당한 수순이 나오고 너무 막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막 뭐랄까 이게 우리 검찰에 억지로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뭐 그렇죠. 뭐 이거 왜 이런 거 있으면 왜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 안 하고 뭐왜왜 이러느냐 막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좋죠.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아, 빠져야 돼요.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또 그렇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뭐 예를 들면은 언론 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띠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박형준 위원장님 뭐 그리고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님 뭐 이런 데안 가실 거고 거기는 김종인 위원장님은 가시는 게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퓨어한 느낌이 그렇죠. 좋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저기 뭐 예를 들면은 심재철 김재철 의원님 의원님 같으신 분은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지팡이 짚고 가서 네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좀 모양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분은 뭔가 좀 투사 이미지도 좀 있고 뭔가 그런 뭔가 공권력 피해자라는 느낌도 좀 오고 지팡이 짚고 가고 이러니까. 김웅 의원은 마치 사전에 계획을 짠 것처럼 고발장 접수 장소와 방법은 물론 밖으로 비춰지는 모양새까지 구체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자신이 빠짐으로써 검찰색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도 명백하게 보였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랍게 들었던 것이 다른 지점이 아니라 인지수사. 이 인지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것까지 다잘 준비가 되어서 완성된, 그러니까 목적과 과정과 이제 접수만 남은 상태의 이 고발장 완성본이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